자, 리모델링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 얘기를 좀 짚어봤고요. 이번에는 실손보험 리모델링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실손보험이 계속 지금 바뀌고 있고 보장도 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리모델링하거나 뭐 상담해 줄 때 뭐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. 옛날 건 무조건 좋다. 실손보험 유지해야 된다.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실손보험이. 그런 경우도 과연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 것인가?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. 실손보험 리모델링 한계나 문제점. 예, 실손보험은 옛날 게 좋아요. 깨지 마세요. 오, 그래요? 정답입니다.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지금 1세대, 2세대, 3세대까지 나왔어요. 이제 4세대가 내년에 나오거든요. 1세대 보험은 옛날에 100% 다 주는 보험이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100% 다 주다 보니까 뭐 한약 첩약을 줘서, 근데 뭐 자생한방병원 같은 데서 80만 원짜리 줘도 그걸 지급을 해요.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주다 보니까 이 한방약 같은 경우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잖아요. 뭐 양약처럼 어떤 원리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노하우나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막 변하기 때문에 원장에 원가 개념이 별로 없죠. 원가에 붙이는 게 그 한의원마다 좀 틀려서 그래서 이제 100% 주는 거에서 이제 탈피를 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급여 90%, 비급여 80% 이렇게 주는 보험으로 바뀌면서 그 2세대 보험이 나옵니다. 2세대 보험이 나오는데, 그리고 이제 그 2세대 보험에서 이제 90% 이게 한의원 안 되고 치과 안 되고 이런 보험들이 한 2009년도부터 나오면서 쭉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, 지금 40세가 15,000원 정도의 실손보험료를 내는데 이게 15%씩 매년 인상을 하게 되면 70세가 되면 얼마를 내는 줄 아세요? 얼마 됩니까? 99만 3천 원이 됩니다. 보험연구개발원에서 나온 게 99만 3천 원이에요. 그러면 내가 70세가, 이게 65세부터 급격하게 오르는데 99만 3천 원을 내기 힘들잖아요. 네. 힘들기 때문에 이 보험연구개발원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인상 요인을 보니까 도수치료, 그 다음에 이제 그 MRI, CT. 맞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주사. 그러니까 수액소견서만 있어도 주사를 보상해주고, 그리고 도수치료가 실질적으로 꼭 그렇게 10번을 안 해도 되는데 병원에서 도수치료 10번을 세트로 받으면 할인해 줄게요. 이거 불법입니다. 불법이에요. 10번 안 해도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도수 한번 받고 또 2번 가서 괜찮으면 더 안 가요. 근데 병원에서는 또 언제 오실래요? 다 예약 잡으시죠. 무조건 예약을 권하죠. 돈을 벌죠. 네, 내가 괜찮은데 왜 갑니까? 바쁜데. 물론 그게 마사지와 안마 같아서 사람들이 마사지 개념으로 그냥 나왔는데도 계속 가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MRI CT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서는 병원에서 MRI 한번 찍으면은 뭐 3, 40만원, 50만원 나오고 두 번 찍으면은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를 통원 치료비가 25만원, 약제비 5만원, 30만원 한도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MRI 찍어봤자 내 돈이 2, 30만원이 나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늘 밤에 입원하시고요. 내일 아침에 찍고 나가세요. 그러면 내가 근무에도 지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유도해서 입원을 하게 되면 한도가 5천만 원 올라가잖아요. 그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. 요즘은 제재를 많이 당하지만.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3세대 실손이 나온 게 1년 갱신형으로 나오면서 착한 실손이 나왔죠. 착한 실손. 그래서 실손보험만 따로, 예전에는 실손에다가 손해율이 높으니까 다른 어떤 후유장애나 기타 상해 사망이나 이런 걸 넣는데, 근데 지금 실손만 딸랑 나오고 그것만 가입하면서 이 도수치료하고 주사하고 MRI를 특약으로 분리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네네. 갔어요. 예. 그게 3세대입니다. 근데 얼마 전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보험연구개발원에 또 연구를 했어요. 그랬더니 네. 140% 인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. 뭐가요? 인상률이 40%. 그러니까 지금 25% 정도 인상이거든요. 뭐 현대해상이나 많은 보험사들이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70% 인상을 했어요. 3년 갱신형이 70%. 3년 갱신형 70%면은 1년에 20몇 프로씩 인상이 됐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민원 들고 난리가 났죠. 그러니까 그렇게 20몇 프로씩 인상이 되는 게 손해율만큼이 정확한 건데, 그걸 아까 15%로 계산했을 때 99만 원이면 20몇 프로라면은 그 100몇십만 원이 되겠죠. 그러니 이제 그런 인상률을 지금의 형태로 간다 하더라도 한 40% 인상이 된다고 하니, 지금 다시 이제 발표를 한 게 내년에 실손 보험 4세대 실손이 뭐냐면, 이제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네. 300%까지 인상이 됩니다.
아.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덜 한 사람들은 5에서 10% 할인을 해줘요. 오. 그래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것도 이제 가중치를 마치 두겠다. 자동차 보험 같은 네. 거네요. 가중차를 원래 맞죠. 가중치를 예. 두겠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는 한도가 30만 원이에요. 지금 생명보험사는 30만 원 한도에서 통원치료비가 20만 원이고 약제비가 10만 원이에요.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이고 약제비가 5만 원이에요. 그러면은 사실 한번 치료 갔을 때 25만 원 치료가 20만 원보다 낫죠.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도 생보사에서 실손을 팔았지만 저는 손부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한번 갔을 때 25만 원 최충격파 한번 더 받을 수가 있어. 근데 20만 원이 넘어가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건 다음에 나눠서 해주세요. 이렇게 나눠지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. 그럼 뭐라 하냐면 실손 한도가 얼마세요? 이걸 꼭 물어봐요. 오. 그래서 20만 원입니다. 25만 원입니다. 그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5만 원입니다. 5만 원입니다. 얼마 나오나요? 하면 30만 원 나온대요. 나 실손 한도 25만 원인데 그러면요. 도수 치료를 40분만 받으시고 25만 원에 맞춰 줄게요. 이게 병원에서 제안한 겁니다. 아, 진짜요. 현실이에요. 야. 그래서 25만 원에 맞춰서 치료를 해 줘요. 그리고 저 같아도 30 몇만 원 나온다면 저기 그거 25만 원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음번 치료로 넘겨도 상관이 없거든요. 진짜로. 그게 꼭 오늘 안 해서 되거든. 이게 최충격파도요. 어떤 데는 클리닉 가면은 10만 원이고 어떤 데 가면 5만 원이에요. 도수 치료도 가격이 다 틀리다니까요. 그러니까 뭐를 더하고 또 40분 한든 1시간 한든 그 차이가 치료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. 반대로 얘기하면 네. 이런 부분을 고객님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그럼요. 이것도 되게 좋은 저는, 서비스네요. 예,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예, 예, 도수치료를 예. 받게 될 경우에 예. 도수치료를 무조건 계속 하라고 해서 받지 마시고 도수치료를 네다섯 번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다. 그 병원 가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왜냐면 못하는 거예요. 물리치료사들이 많거든요. 대학 나와가지고 물리치료사들도 실력차가 엄청 많이 나요. 그럼 내가 잘하는 물리치료사한테 가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배정된 운 안 좋게 못하는 물리치료사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거를 다섯 번 여섯 번에도 안 나. 근데 계속 가요.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래서 만약에 안 하시면 제가 괜찮게 하는데 누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번 정도에서 만약에 낫지 않으면 병원을 바꾸세요. 그리고 몇 번 받아보고 나으면 더 이상 가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가세요. 그거는 중증일 경우는 쭉 가지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골프 약속이 있는데 내일 모레야. 근데 정말 미치겠어. 허리가 안 돼요. 그러면 그때는 가서 주사 한 방 맞고요. 물리치료 한 번 딱 맞잖아요. 움직여. 그 골프 친다니까요. 그런 경우는 가가지고 도수치료 받고 하면 되는데 중증일 때는 그렇게 금세 안 낫잖아요. 그렇죠. 그땐 다른 거죠. 그래서 실손보험은 자,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.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이건 실전입니다. 제 그 와이프 친구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세일즈 쪽 보험 쪽으로 광이 많이 하는 거니까 제 문의가 들어왔어요. 뭐냐면 이제 거기 담당 설계사가 자꾸 바뀌니까 자기가 뭘 들어오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다고. 그래서 딱 보니까 실손을 갖고는 있는데 네. 1세대 실손이에요. 옛날 2009년도 거. 아주 좋은 거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보험 아시겠지만 실손 자체만으로 수당이 없으니까 이 앱 설계사 어느 다 마찬가지지만 특약을 붙였는데 너무 왕창 붙였어. 실손보험은 실손보험인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. 아이고. 그게 왜냐하면 실손만 팔아서 갖고는 수당이 아예 없어요. 그치.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그 실손 특약에다가 지나치게 많은 담보를 부과한 데다가 문제는 뭐냐 그 손해보험 담보가 이분이 기존에 갖고 있는 종신보험하고 또 이게 서로 효율이 떨어져 갖고 있는 거 중복이고 한데 중복이 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것도 필요 없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럼 갖고 있는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10몇만 원이에요.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온 거 단독 실비로 단독으로 착한 실손 나온 거는 딱 뽑으니까 14,000원이야. 물론 보장보험이 확 줄어들었어. 네. 그죠? 이런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? 14,000원짜리로 정리.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애도 크고 신랑도 지금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큰 건 연금을 오히려 준비해야 되는 연금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연금을 하자니 추가적인 여력은 없고 그럼 기존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 가입할 거 아니라면은 그냥 이거 내비로 두세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13만 원인가 12만 원이고 근데 지금 이 착한 실손 제가 농협하고 현대해사 거 뽑아보니까 14,000 원까지 나오고 근데 물론 보장금이 확 줄어요.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이분이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. 한 2년 전인가 한번 도수치료 한 번인가 한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. 딱 한 번. 자, 이런 거는 기준을 보는 게 한 세 가지 포인트가 지금 잡히는데 네. 먼저 이 사람이 그 기왕역
그 치료력, 이재력이라 그러죠. 예.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바꾸게 되면 부담부가 걸리거나 할증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베네핏이 좀 안 줄 수 있죠. 내가 그쪽 부위가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실손 청구를 마구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다 이게 기록이 돼서 그렇죠. 부담보라고 해서 부담보 걸리는 기간에 치료를 한 번 더 하면 정기간 부담보로 되니까 내가 그전 실손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바꾸므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치료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관이 3년 갱신형까지 있어요. 3년 갱신형 다음에 1년 갱신형 바뀌었잖아요. 3년 갱신형까지는 기존 약관이 100세까지 유지가 됩니다.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약관이 1년 갱신형 바뀌면서 15년, 1년 갱신형짜리는 만기가 15년이라고 나오거든요. 이 얘기는 100세까지 보장 안 되는 게 아니라 15년 후에는 약관이 바뀌었을 때 그걸 동의하면 연장을 해주는 거고 동의 안 하면 끝이에요. 그러면 내가 15년짜리 실손인 거야. 근데 그럼 동의를 해야 된다라면 약관이 바뀐 걸 따라가야 돼.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손이 손해가 많잖아요. 손해가 많은 거를 100세까지 이 약관으로 그대로 가면 우리는 망한다. 손해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주되 15년 뒤에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약관대로 바꾸는 거를 다시 재청약 형태로 인정하는 걸로 가게 해달라. 그러면 손해를 인상을 덜 해서라도 맞춰줄게 해서 금감원 협의돼서 나온 게 15년이거든요. 그러면 15년 뒤에 약관이 바뀌어. 근데 3년 갱신형 보험들은 이 약관이 100세까지 그대로 갑니다. 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3년 갱신형은 웬만한, 아마도 3년 갱신형일 거예요. 네, 그럼 약관 기준에서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그 실손들은 백내장이 다 초점이 보장이 돼요. 2016년 1월 1일 이후의 실손들은 백내장 다초점이 안 돼요. 아하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백내장을 왜 얘기하느냐. 우리나라 다빈도 1위 수술이 백내장입니다.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에요. 그 많이 눈이 하죠. 눈이 나이 먹고 그리고 이제 노안되면은 백내장 섞어가지고 또 이 렌즈를 다초점 렌즈를 끼고 하는데 백내장이 보통 강남에서 한쪽 눈 하는 게 480만 원, 양안하면 960만 원이에요. 960만 원이 2016년 이전과 이후가 되고 안 되고가 틀려요. 근데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가입했어. 네네. 실손을. 이거를 깨고 이 섞여 있거든요. 네네네. 깨고 이거 했어.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백내장을 해. 백내장을 하는데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. 안 돼.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알았어. 그럼 저 같은 누군가가 2015년이면 이거 설명하고 깨셨나요? 알고 깼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깰 때 고객한테 장단점과 그 표준화 실손과 실손이 바뀌면서 혜택이 누락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백내장 뭐 그거 떠나서 난 지금 싼 게 좋아요 하면은 바꿔줘도 되는데 그리고 뭐 고지력이 없고 안 깨지. 그 얘기 들었을 때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실손에서 보장되는 것들이 변천사가 있거든요. 그거를 알고 정리를 해야지. 그러니까 실손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다가 원칙이고 과거 거는.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에 또 한번 바뀌었거든요. 2017년 4월하고 또 그 이유가 달라요. 그러니까 어저께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상담한 것도 2018년 10월에 가입한 실손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한 2만 얼마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생복거여가지고 20만 원 통원 한도니까 바꾸고 싶어 하는데 고지가 3개가 떠요. 그래서 제가 바꾸지 말라고 했어요. 이 3개 뭐 귀하고 자궁하고 뭐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자기 담당 설계사가 너무 전문성이 없고 청구해도 모르고 답변도 못하고 하니까 답답하대요. 저한테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아 이거 고지력 때문에 일단 고민하라고 제가 안 받는 걸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거는 고객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고객이 모든 불편, 그러니까 불합리 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환하면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정도로 실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.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 만약 실손을 뭐 정리하거나 새로 가입하시는 고객들은 올해 중에 아니면 정관 뭐 약관이 바뀌는 내년 3월까지일 것 같은데 네. 실손 안 가입하신 분은 이제 20만 원 한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좀 룰이 내년부터 바뀌니까 미리 실손은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네요. 일단 자꾸 보험 기준이 바뀐다는 거는 회사가 손해보니까 자꾸 바꾸는 거지, 고객이 손해보는 거 회사가 이익인데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, 이런 면에서 일찍 좀 가입할 수 있게, 올일 방송 드신 분들은 실손을 좀 미리 고객을 위해서 많이 가입해 주시고, 예전 실손은 안 건드리는 걸로. 왜 안 건드리냐? 좀 비싸다 하더라도 이 설명을 통해서, 아까가 백내장 얘기 한마디만 하더라도 저 같아도
안 깰 것 같아요. 지금 아까 저기 정상현 강사님이 얘기했던 그 보험료가 비싼 거는 그거는 특약들이 암이나 뇌나 이런 게 들어간 건데 그것만 그거를 별도로 가입해도 그 가격이고 예전에 가입한 것 때문에 그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. 암 2000 담보가 옛날 걸 뺄 수도 없고 이게 왜냐면 이제 그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뭐 특약 조정 해지나 해서 최대한 주계약이나 비싼 특약은 비싼 담보 못 빼요 또. 못 빼게 돼 있어? 그런 보험도 있어? 못 빼. 그러니까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걸 부분만 정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걸 유지해야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옛날 실손은 또 상해 실손 천만 원만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. 예. 그건 원인 불문 100% 주는 거라 그것도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5천이고 막 하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장단점 저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너무 많이 설명을 해. 그래서 고객이 더 어려워하고 복잡해하지만 장점은 고객이 결정해서 진행되는 거를 책임을 고객이 지게 해요. 그렇죠. 그러면 저는 정보를 정확히 주고 고객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고객은 기억하기 때문에 저한테 컴플레인이 안 들어요. 유지도 근데 고객한테 그런 팩트들을 설명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 설계사가 아는 내용으로 또는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주장을 해버려서 고객은 몰라서 따라오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중에 이런 점도 있었대는데 알게 되면 컴플레인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그쪽을 더 선택합니다. 근데 시간은 좀 걸리고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. 근데 그것도 최성원 님처럼 좀 알아야 설명하지. 공부해야죠. 분들은 아니 근데 실손 이거는 몰라서 공부하면 돼요. 예. 네.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왜냐면 아주 난해하거나 무슨 뭐 논문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법규정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연도 기억하고 빠지는 거. 그거를 안 하니까 그렇지 문제. 그리고 저 우리 저 아니면은 저 박태현 우리 광주에 있는 박태현 그 후배가 강의하는 그런 실손보험 보상에 대한 강의 이런 거 들으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. 그러니까 보통 보상 강의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약관 수업도 있고 그런 강의를 들으면 그런 지식들이 막 들어오니까 신입들은 오히려 그런 보상 강의 같은 걸 많이 들으면 뭐 도움이 되죠. 좋습니다.